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은 2018년 1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 터미널을 이용하는 항공사는 대한항공을 비롯해 델타항공, 에어프랑스, KLM 등 4개 항공사입니다. 이 터미널을 이용하는 항공사는 아시아나 항공과 국내 저비용 항공사 등 나머지 86개 항공사입니다. 그래서 아시아나 항공 이용시는 1터미널, 대한항공 이용시는 2터미널을 이용 탑승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인천공항 1, 2터미널 접근 방법은 공항 철도 이용시는 1터미널을 통과 후 2터미널로 하차하면 됩니다. 차량 이동 접근시는 공항 입구 정션에서 방향이 달라지므로 표지판 분기점을 확인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승용차로 갈 경우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와 연결된 영종대교를 이용하면 공항 입구 분기점에서 문서 나들목으로 제2 경인고속도로와 연결된 인천대교를 이용하면 공항 신도시 분기점에서 문서 나들목을 지나 2터미널 진입도로를 이용하면 됩니다. 두 방향 모두 약 11분이 소요됩니다. 터미널을 잘못 찾아간 승객이나 터미널 간 이동을 원하는 승객이 있다면 무료 셔틀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 터미널 출국장은 3층에 있습니다. A부터 H까지 총 8개의 체크인 카운터가 마련되어 있는데 D2 카운터 구간은 셀프 서비스 존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셀프 체크인 기계에 여권을 스캔하고 좌석 선택 등의 수속을 마치면 탑승권과 수화물 스티커가 곧바로 출력됩니다. 수화물은 셀프 체크인 기계 앞쪽에 있는 자동 수화물 위탁 시스템에서 직접 붙일 수 있습니다. 이 터미널에는 국내 공항 최초로 총 24대의 원형 검색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인권 침해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스캔으로 생성된 이미지는 아바타 형태로 모니터에서 바로 확인하고 삭제하는 방식으로 검색이 진행됩니다. 360도로 이용객들을 스캔해서 액체 체류 소지 여부까지 검사할 수 있어 기존 검색대보다 30 내지 60초까지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천공항 2터미널 내 평화로운 크리스마스 풍경입니다. 모든 체크인, 검색, 출국 소속을 마치고 탑승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인천공항 2터미널 안내를 상징하는 멋진 조형물이 보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꽃과 나무가 어우러지는 인디언 산타클로스 마을 풍경이 보입니다. 일본인들이 좋아하는 아주 깜찍한 고양이 조형물이 보입니다. 고객님, 아시아나 항공은 1터미널 이용하시고 대한항공은 2터미널 이용 출국하시면 됩니다.